라하! 안녕하세요, 라그나 게임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염백 엘리 4일차 팔각성에 도착을 했는데, 이 화염백 엘리가 보스전에서 어떻게 딜링을 해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기 전에 일단 아이템부터 보고 지나가시죠. 적의 눈, 냉담한 가면, 이거 다들 쓰시죠? 방패 같은 경우에 모든 화염 주문잼, 그리고 생명, 이 두 개만 보시면 돼요. 저항하고 장작, 말라카이 책략, 그리고 모든 화염 주문, 지속 화염 피해 배율이 딜 상승에 아주 큰 도움이 되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거기에 트리거를 달아서 3저주를 씁니다. 인화성, 원소 약화, 절망 이렇게 쓰고 있고, 3저주는 압녀우 수놓은 장갑을 통해서 추가 저주만 챙깁니다. 이 위에 보이시는 저주 스킬 시전시 저주 발동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쓰려고 쓰는 게 아니고 추가 저주를 위해서만 쓰는 겁니다. 그리고 명계의 조임새, 대충 생명력 맞추고 2저항 맞춰놨죠. 걷다가 민첩이 조금 딸려서 크랩을 해뒀고요. 그리고 이동속도 30에 생명력 88, 저항 13 있는데 별 볼품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진행을 했냐, 여기 보시면 노드에 추가 저주 하나 챙겼죠. 여기 있네요. 멸망의 속삭임 추가 저주 하나 적용 가능하죠. 지금 3개가 있는데 그 나머지 하나를 이제 여기서 챙긴 거예요. 그러면은 트리거가 발동되면 한번 역학폭발을 써볼게요. 한번 쓸게요. 한번 썼죠? 방금 원 보이시죠? 두 번 원 보이시죠? 세 번 원 보이시죠? 그러면 세 개가 순서대로 나간 겁니다. 그리고 8초 뒤에 다시 스킬 사용 시 저주가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유 보스를 만났을 때 딜이 많이 딸리는 경우는 생성도 되기 전에 우리가 저주를 써버려가지고 그냥 화염벽을 까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약간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면은 화염질주도 결국은 저주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그럼 8초 뒤에 다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보스를 다가갈 때는 웬만하면 화염질주로 가지 마시고 걸어가신 이후에 만약에 사일러스가 내려왔다, 그 이후에 이렇게 써주시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이런 식으로 딜을 좀 효율적으로 넣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엘리 폭락으로 넘어가려고 지금 다 사놨습니다. 사놓고 만들기도 하고 다 준비를 해놨는데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뭐 각제파, 폭과 집중 다 챙겨놨고요. 넘어가서 엘리폭락도 재밌게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이러스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햄이 월등하게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스타터 기준으로는 괜찮은 가격에 맞췄습니다. 주얼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화염 피해에 뭐 화염 지속 피해 배율 이런 식으로 챙겼습니다. 생명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나쁘지 않네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에서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저주 하나 걸었죠? 두 개 걸었고, 하나는 제가 진입할 때 스킬 피한다고 썼거든요. 자, 유성 피해주시고 저주 걸어주시고. 아, 마우스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트리거 발동해서 저주를 걸 때는 마우스 포인터 위치로 저주가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 꼭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사이러스를 잡을 땐 항상 침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놓고 전 죽죠. 자, 그림자가 내려오고 있네요. 물약을 먹고. 자, 이제 3저주를 다 걸 수 있죠. 한 번, 두 번, 세 번 됐습니다.
자, 조심해 주시고. 그리고 너무 막 급하게 쏘지 않아도 돼요. 천천히 한 발씩 정확하게 저주를 걸면서 맞춘다는 느낌으로. 자, 됐죠? 다음 페이지 가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태풍 가까이 가서 반짝일 때까지, 그러면은 사이러스가 저를 인식해서 제 쪽으로 따라오게 되거든요. 아닐 때도 있긴 한데 보통 그렇습니다. 자, 따라오죠. 이 불기둥이 없어질 때쯤 내려가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자, 급했어요. 자, 이 자갈밭으로 나가주고. 이 화염벽의 단점이라고 하면 매핑할 때 이 화염벽 때문에 잘 안 보여요, 바닥이. 그래서 장판 같은 거를 못 볼 때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지속 피해다 보니까 레어 몬스터 같은 경우에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빨리 제거를 하지 않으면. 근데 우리는 스타터로 시작했기 때문에 템에 투자를 안 했다면 조금 빡빡할 수 있습니다. 전 이 구성 그대로 그냥 쭉 달렸거든요. 자, 제가 저주를 하나 써버렸죠. 급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동 속도는 웬만하면 아껴주세요. 가두었을 때 이동 속도를 써야 되기 때문에. 자, 저주 걸어주고 병의 화염 켜주고. 자, 이럴 때 이동 속도 하나만 써주는 겁니다. 자, 자, 피해 주시고. 자, 이 원일 때는 이동 속도 먹어 주시고 피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자, 다이빙까지 썼죠? 자, 이동속도 없을 때 이럴 때 화염질주 한 번씩. 자, 먼저 반짝인 곳이 본체입니다. 자, 피해주시고, 피해주시고. 자, 이럴 때는 이렇게 피해도 돼요.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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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자, 가뒀을 때는 천천히 내가 나갈 위치를 잘 보면서. 자, 이쪽인 것 같은데? 아니네요. 해주시고. 이게 딜은 조금 부족하지만 패턴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무리가 없죠. 그리고 또 사선으로 움직여주면 반짝일 때 이동해주시고. 자, 천천히 급하게 하지 마세요. 절대 반짝이는 곳 못 주시고. 자, 뒤로 넘어가 주시고. 진짜 이거 극한 직업이네. 어우. 여러분, 템 투자 안 했으면은 넘어가셔도 되고, 아니면은 자본을 투자해서 군주어를 착용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딜이 많이 모자른 상태라. 자, 잡았죠?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팔각성 사이러스까지 무난하게 가시길 바라겠고, 저는 엘리 폭락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염백 엘리는 4일차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바.